여러분들 오늘 준비한 음식은 네, 배달 음식입니다. 놀부적, 목포의 놀부적. 네. 배달 생고기 5만원에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. 그리고 배달비 2천원 포함해서 52,000원. 네. 여기 밤 11시까지 여기 배달을 하거든요. 나중에 목포 오시면 이렇게 좀 생고기 저녁에 땡기시면 뭐 밖에 나가서 드시는 목포나 이쪽에 또 뭐 나름 또 생고기 맛있게 잘하는 집이 많이 있거든요. 네. 밖에 나가서 드시는 것도 좋지만 혹시나 뭐 나가기 귀찮고 이제 집에서 드시고 싶을 때 그럴 때 한번 예. 싹 시켜 드셔보시면 괜찮을 겁니다. 야 보이실까요? 오 느낌 있죠? 고기 색깔? 싹 다 깔아봤습니다. 여러분 요만큼이 5만원입니다. 배달 예. 5만원 이제 배달비 포함해서 52,000원. 저 요정도면 좀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. 그리고 여기 뭐 생전복도 이렇게 좀 예, 같이 반찬으로 좀 주고 이거 뭐 탕도 하나 이렇게 딱 주고 예. 자. 사사. 아. 야, 고소하고 이게 씹는 맛도 굉장히 좋습니다. 많이 먹으면 사실 좀 느끼함 때문에 물리긴 하는데 아, 첫입에 이거 딱 들어가니까 좋네. 사실 요 기름이 있는 요 소고기 이쪽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몸에 좋진 않지만 몇 점씩 해가지고 뭐 무리하지 않게 몇 점씩 딱 입만 즐겁게 좀 드신다고 하면은 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. 너무 좋아. 요거 사실 아 요런 쪽 부분이 마블링처럼 딱 흰 이 막이 이게 좀 씹는 즐거움이 되게 또 좋거든요. 쏴쏴. 아우. 자, 이번에는 좀 제가 좋아하는 방식. 아, 이거 묵은지. 야, 이것도 소주 한잔 무조건 가기죠. 아이. 쏴서. 아우 소주 계속 들어가네. 맑은 국물 한 모금 팍 들어가니까 또 기가 막히네. 아우. 아. 썸에 건어도 한 잔. 사사.
중간 하나씩 고소하게. 차돌생고기도 한 입씩. 사자. 사자. 아. 사자. 야, 야, 묘하다, 차돌이. 진짜. 아, 고소함 진짜 맛있어. 아, 생고기 꼬지. 아, 아, 아주. 사사. 요런 종이가 있다. 예. 요런 종이가 있다. 요거로도 손쉽게 이 맥주병을 따올 수가 있습니다. 예. 요걸 딱 두 번 접고. 좀 견고하게 해가지고 잘 접어요. 이 신문지나 A4 용지 같은 경우도 가능합니다.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리 형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딱 잘 잡아요. 그러면 그런 다음에 간단합니다. 원리는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예. 잡고 예. 이런 식으로 해갖고 올리시면 아 어렵지 않게 신문지나 종이 이런 거로도 잘 따실 수가 있습니다. 샤샤. 아, 요것도, 요거 먹는 모습이 하나도 없었는데, 아, 요거. 자. 어우, 차돌 고소함 좋다, 진짜. 새우. 자, 사랑하는 선생님들,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, 남은 안주는 우리 또 라이브 보신 시청자분들과 소통하고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맙습니다. (목소리) 먹어야 되고. 야.
육사시미 고기를 살짝 구워봤잖아요. 이건 진짜 살짝 먹어야 돼. 살짝 좀 많이 구우니까 바로 좀 살짝 질겨지네.